안녕하세요. 내가 한국에서 이제 활동한 지가 이제 7년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한국 집을 이사했거든요. 근데 내가 약간 환경이 달라지면 적응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뭐든지 처음으로 해볼 때 긴장을 많이 해서, 좀 오늘은 새로운 도전인 거죠. 오늘 한국 이사 온집 세탁기를 써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혼자 산지좀 됐거든요. 10년 정도? 그래서 세탁기를 쓰는 법은 아는데, 네, 일본 집 세탁기가 이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위에서 여는 꽤 안쪽에 안 보이는 세탁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한글 글자다 보니 나한테는 복잡하긴 하죠.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기 열어보고 빨리 넣을게요. 양말이나. 그리고 이건 사실 내가 좀 간단한 걸 원해서 종이로 되는 CG로 된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걸 쓰려고 해요. 엉! 하는 거고,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애벌 세탁 행금 추가. 아, 매스범 춤 강력 동작 일시 정시. 어렵네. 어떻게 좀 아는 단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표준. 표준은 일본어로도 효준거든요. 이건 알겠는데, 아마 표준으로 하면 아마 기본적인 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은 삶은 계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삶은 계란이 뭐였더라?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거 삶은 계란인가? 그러면 세탁기에 있는 삶음을 표현을 하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아, 란제리는 속옷이겠죠? 급속. 급속은 급한 속도겠죠? 행금, 탈수. 탈수는 물 빠져가는 거. 행금은 모르겠어요. 합섬, 또 어려운 단어가. 합섬은 합격할 때 합섬은 남이섬의 섬이겠죠? 아일랜드. 모르겠어요. 물. 이거 선 세탁. 손 세탁은 손으로 하면 되는 건데, 왜 세탁기에 써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표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은 아예 모르겠고요. 이거 스타트니까. 잘라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손 썼네요. 잘라야 됐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한 장 다 쓰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됐고, 세제도 다 끝났고, 아까 보니까 건조 라는 거 찾았거든요. 내가 원래 내가 지금까지 써봤던 세탁기에는 건조 기능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있나 봐요. 건조까지 써보려고요. 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다 끝났던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이.
그냥 연말이니까 건조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치고는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뭔가 내가 잘못했나 봐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